성수동 상원 4길 좁은 골목 입구에 자리 잡은 기아 언플러그드 그라운드를 1년 만에 다시 방문했습니다. 지난 2001년 문을 연 280평 규모의 체험형 전기차 복합 문화공간인데요. EV6 언플러그드 그라운드 성수를 시작으로 5월 4일부터 EV 언플러그드 그라운드 성수로 새롭게 단장을 했는데요. 총 9대 EV9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고객이 일정 비용을 내고 여러 소프트웨어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구독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아 커넥터 스토어를 강조를 하고 있었는데, 기아 디자인 철학과 EV9 특장점을 소개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EV9은요,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줄 차량인데, 고객이 평생이용 연구독, 월구독 기간 동안 비용을 내고 선택한 기간 동안 여러 소프트웨어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차량 전면에 그릴, LED 패턴 무늬를 5가지 형태로 바꿀 수 있는 디지털 패턴, 라이팅 그릴,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지원 등의 기능 등이 여기에 속해 있죠.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OTA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EV9 고객이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거나 별도 장치를 연결하지 않아도 클라우드 서버와 차량 간 무선 통신으로 제어기 소프트웨어를 최신화해서 이미 적용된 기능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EV9은요, 19인치 휠의 이륜 모델 기준으로 501km를 달릴 수 있고요. 이 GT 라인 트림의 경우 최고 출력이 283kW, 즉 384마력이죠. 토크는 700nm를 기반으로 정지 상태에서 기반으로 0, 100, 5.3초 만에 도달을 합니다. EV 언플러그드 그라운드를 매일 오전 11시부터 EV 언플러그드 그라운드는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을 하고요. 관람을 원하는 고객은 네이버 예약을 통해서 예약 후에 방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방문하시면 시승도 할 수가 있어요. 방문객이 처음 마주하게 되는 이 아트워크는 기아의 디자인 철학인 오퍼짓 유나이티드의 5가지 속성 중 EV9의 디자인 근거리 된 볼드 폴 레이처를 재해석한 디지털 영상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영상들은 실타래 오브제와 그 담대한 의미가 더해져 더 기아 EV9의 지속 가능성과 혁신성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간을 위한 삶의 기술, 테크놀로지 폴 라이프를 메시지를 담은 영상이 상영되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만들기 위해 기아가 보유한 기술과 노하우를 발휘하겠다는 기아의 의지와 약속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탑승하는 모든 이들에게 프리미엄 EV9를 선사할 것입니다. 더 기아 EV9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T가 적용되어 3100mm의 긴 휠베이스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3년의 탑승 공간과 광활한 실내 공간을 갖춘 대형 전동화 SUV입니다. 이 디자인 전시 컨텐츠는 인터랙티브 제어판을 통해 EV9의 다채로운 시트별을 승부 있는 스크린과 연동되어 3차원 실시간 프리뷰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외에도 달라지는 배경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EV9의 디자인 모드를 감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진화하는 EV9은 새로운 고객 경험을 선사합니다. EV9에 적용된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은 자가진단을 통해 스스로 업데이트가 가능하고 차량의 각종 전자제어 장치 및 기능을 항상 최신화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대형 키오스크에서는 차량을 구매한 이후에도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원하는 디지털 상품이나 소프트웨어 기능을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아 커넥트 스토어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기아 커넥트 스토어를 통해서 구매 가능한 상품은 라이팅 패턴과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2 그리고 스트리밍 플러스인데요. 그 중에 여기서는 라이팅 패턴과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2를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팅 패턴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기아 커넥트 스토어를 통해서 무선으로 차량의 라이팅 패턴을 업데이트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화면에서는 GT라인 모델을 기준으로 라이팅 패턴 상품을 구매하셨을 때 모든 점등 패턴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디지털 라이팅 패턴 그릴이 적용된 차량을 구매하시면 베이스 모델은 컴플리트, 그리고 GT라인 모델은 포커스드가 기본 적용이 되면서 기아 커넥트 스토어에서 라이팅 패턴 상품을 구매하시면 지금 보시는 5가지의 패턴을 추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2, RSPA2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하여 보다 간결하고 정확하게 주차를 끝내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는 사선 주차 모드가 추가되어 보다 다양한 주차 환경에서 편리하게 주차를 할 수가 있어. 가속 클락을 밟으시면 체험이 시작되며 차량이 출발합니다. 네, 가속 클락을 밟아주시면 되고요.
이제 EV9의 신기술을 체험하기 위한 주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뭐야, 프로가 소개했는데 안 나가. 보행자와 차량이 다니는 도시 위에서는 우리는 다양한 상황들을 마주하고 하는데요. 어이없다. 진짜 가는 것 같네. EV9 센서와 카메라를 통해 주변의 차량과 보행자를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오, 진짜 가는 것 같아. 또한 충돌 위험이나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차량을 민첩하게 제어하여 운전자가 더욱 안전한 주행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또한 도로 위에서는 예측 불가한 다양한 위험들이 발생합니다. 어지러워. 이를테면 지금처럼 교차로의 차량 방향에서 다가오는 차량을 인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좌회전 시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차량과의 잠재적인 충돌 위험 역시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시내 구간을 지나서 고속도로에 진입을 합니다. 여기서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 그리고 고속도로 부분 자율주행 기능을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HDA2 기능을 사용해 보실 준비가 되셨나요? 버튼을 눌러 체험을 시작해 주세요. 네, 스티어링 헤드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차선 변경을 위해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방향 지시등? 네, 자동으로 차선 변경을 도와드립니다. 분기점에 진입하여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로 전환 변경됩니다. 고속도로 본선에 진입하였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으로 변경됩니다. 고속도로 자율주행 HDP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눌러 체험을 시작해보세요. 고속도로 자율주행 기능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고속도로 자율주행이 작동되는 동안은 두 손을 놓고 주행하실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자율주행은 한층 정교하고 안전한 주행을 돕습니다. 또한 정밀지도를 활용하여 주행함으로 차선이 지워질 상황에도 안정적으로 중앙을 유지하며 주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고속도로 자율주행은 최대 시속 80km 내에서 지원되며 향후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술을 통해 고도화된 고속도로 자율주행 기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어지러워. 후방에서 앰뷸런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운전 권한 이양을 요청합니다. 스티어링 휠을 잡고 가속 페달을 밟아주세요. 운전 권한을 이양되었습니다. 고속도로 자율주행을 종료합니다. 이러한 안내에도 불구하고 일정 시간동안 스티어링 휠을 잡지 않을 경우에는 안전한 주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차량이 비상 정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항상 도로 상황에 주의할 기울여주시고 운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이제는 스티어링 휠을 잡고서 고속도로를 빠져나가 도착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EV9을 타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 고속도로 부분 자율주행을 포함한 다양한 주행 관리 기술을 체험해 보셨는데요. 드라이빙이 안전하고 기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브이나인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하시다 보니 어느새 기아 어플러블드 그라운드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스마트 원격 주차 보조 2 기능을 사용해서 이전보다 더 쉽고 안전하게 주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브이나인에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2 기능이 제공되어 보다 쉽고 안전한 주차를 도와드립니다.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눌러 내 체험을 남겨보세요. 주차 공간을 탐색합니다. 주차 중에는 주변 상황을 주시하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격 스마트 주차보는 출시지를 통해 스마트기로 전지 추진이 가능하고 해외주차가 된 경우에는 원격으로 출차까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차량을 탑승한 상태에서 자동으로 스티어링 휠과 엑셀 그리고 브레이크를 조절하여 평행과 직각주차, 사선주차까지 다양한 주차 상황에서 편리한 주차를 도와주고 있죠. 체험을 종료합니다. 즐겁고 편안한 주행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쪽에 있는 벽면에서는 지금 그 10가지 친환경 소재를 실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벽면에 원 재료가 담긴 책장 10편이 같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0편을 열어보시면 어떤 재활용 소재를 통해 만들어졌는지 직접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이곳 EV 익스피리언스에서는 EV6와 EV9의 주행 성능을 가상 체험해 볼 수 있는 아센토 코르사 레이싱 게임 시뮬레이터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롤플레잉 게임과 같은 방식으로 기아의 선단 운전자 보조 기술을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EV 언플러그드 라운드의 전시 공간을 모두 관람하고 있는데요. 기아 커넥트 스토어로 통해서 디지털 상품으로 판매를 하는 판매 상품인 경우에는 네. 안전이나 이제 보편적으로 이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라는 사양은 다 제외를 했죠. 왜냐면 그걸 팔면 예전에 이제 BMW 사건도 있었고 멀시디즈나 다른 브랜드들에서 그 하드웨어 기반 사양으로 돈을 벌려는 모습들이 고객들이 굉장히 불만으로 생각하시고 그게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그렇게 돈 벌면 안 되고 고객이 특정 고객들이 조금 더 필요한 거 다 필요한 건 아니고 특정 마켓에만 딱 필요한 상품들 위주로 아 그럼 이런 걸 만들어서 판매를 해보자라는 입장이고 수익 관련해서는 수익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모르지만 저희 목적 자체가 수익보다는 아 이렇게 계속 SDB 단계로 오면서 이런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연구소든 저희 상품이든 영업이든 이런 비즈니스가 좀 안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걸로 저희도 예상이 됩니다. 고객분들의 불만도 저희가 예상이 되고 내부적으로도 인지를 하고 있어서 아 되도록이면 그런 불만 요소가 없는 제품들을 판매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